권미성 기자, 류준열은 절친인 토트넘 소속 축구선수 손흥민을 언급했다. 6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굿모닝시티 9층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돈 언론 배급시사회가 열렸다. 박누리 감독을 비롯해 배우 류준열, 유지태, 조우진이 자리를 빛냈다. 이날 류준열은 유독 손흥민과 저와의 관계가 기사화돼서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손흥민 선수와 서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고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다. 류준열,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이어 경기에 졌을 때나 이겼을 때 또 영화가 잘 되거나 안 됐을 때도 서로에 대해 얘기해준다. 손 선수는 동료에게도 많이 얘기 해준다고 들었다 고 말했다. 또 손 선수가 최근 영화까지 다 챙겨봐서 나 역시도 기대된다.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게 비판해주는 친구 라서 그의 평가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. 류준열이 연기한 조이련은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품고 여의도에 입성한 신입 주식 브로커다. 찌질한 신세를 이어가던 그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로 클릭 한 방에 1억 천금을 보장하는 번호표 유지태 분화의 만남 이후 달콤한 악마의 유혹에 빠져든고 만다. 류준열 주슈박스 제공. 류준열은 그동안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유독 대사의 얌 과출연 장면이 많았고 극을 이끄는 주인공으로서 마음가짐이 남다를 터 이에 대해 돈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. 선배들이나 후배, 동료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. 영화를 관람하고 바로 연락을 하고 싶었다. 영화를 찍으면서 가르침 돈은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. 며 후반부 예번호표가 잡혀가는 중에도 여유 있는 표정이 인상적이었다. 항상 결말에 악인이 당하고 부서질 때 추잡하고 처참한 모습이야. 미라 여유 있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다고 고 설명했다. 또 번호표 유지태 붙는 감옥을 갔다가 금방 석방 될 것 같다 고 말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. 류준열은 아슬아슬한 상상을 해봤다 며 돈이라는 게 정말 사람 위에 있지 않고 사람이 돈 위에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고 전했다. 돈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신입 주식 브로커 일연 류준열 분이 베일에 쌓인 작전 설계자 번호표 유 지태 분을 만나게 된 후 엄청난 거액을 건 작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. 영화 돈은 오는 20일 개봉해 관객과 만난다. 추천 기사 4K 영상 돈 조우진. 조우진이 연기한 한지철 역할은 19306 4K 영상 돈 유지태 고급스럽게 연기하려고 노력합니다. 19306 4K 영상 돈 류준열. 손흥민도 돈 영화 기대하고 있어요. 19306 마리텔 이정영돈 테스트 방송 깜짝 등장 님들 나한테 별풍한솜 핵인싸 동맹 스윙스 사실 돈가스 실어에 충격 고백 2TV 저녁 생생정보 전설에 맞